헤드숍 박근식 PD입니다. 주님을 사랑해서 일평생 달려오신 분이십니다. 초기에 귀신이 든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래서 엄청난 신도가 몰렸고요. 가장 큰 문제가 이 목사님께서 여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. 어떻게 80대 노인이 목사라는 자가 20대 여성과 그 여성분이 성막교회를 다니셨어요? 그렇죠. 모태 신앙이죠. 계속 자주 호텔을 드나드는 장면들이 신도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고 또 신도들이 촬영을 했습니다. 하나님의 교회인지 목사님의 교회인지 이분은 목회비만 한 달에 5,500만 원 이상 여러 가지를 합치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을 받아가셨습니다. 아드님이 세습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특히 서정문 PD는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세습 문제를 다뤘습니다. 종교전문 PD죠? 네. 이분이 학부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죠. 목사님, 저 MBC PD수첩의 서정문입니다.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?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저기 외환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, 때리지 못합니까? 목사님, 호텔 왜 가셨습니까? 호텔 왜 가셨어요, 목사님? 목사님!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함으로써 우리에게 힐링과 성찰의 길을 주는 종교기관이 좋은 길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를 제작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 기다려보는 거예요. 뉴에로. 27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어느 목사님 이중생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편을 방송할 예정인데요.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.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